진짜 잘라야겠다. 안 되겠다. 오늘 마음 먹었어. 오늘 컨텐츠는 앞머리 자르는 컨텐츠. 오늘 여기 이것만 잘라버리자. 자르는 게 낫다니까. 지금 앞머리 어중간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있는 바에 후회할지언정 잘라서 다시 길러야겠어. 많죠. 메롱 자를 거지 롱. 아니 기르려고 했는데 근데 너무 지겨워서 자르는 거니까. 사실상 앞머리 여기 가마가 있어가지고 참 애매해. 이쪽으로 타면은 가르마가 이쪽으로 돼서 머리 앞머리가 누워버려. 이쪽으로 타면은 얘네가 갈 곳을 잃어. 이렇게 떠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초심으로. 근데 상상되지 않아? 많이 안 자를 거야. 오늘 조금만 자르고 조금씩 맞춰가자. 강제 삭발 기억어. 진짜 그러다가 말이 씨가 돼가지고 진짜 산도식 삭발시키면 어떡하려 그래. 자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 타주시고 일단은 길이는 처음에는 길게 잘라야 돼. 이렇게 간단하게 잘라. 너무 숭숭 자른 거 아닌가? 이거 잠깐만. 나 원래 이런 건 좀 가차 없는 편이. 무지성일 초컷 크크크. 무지성일 초컷. 사실 돌돌 말아서 다른 이유는 없어. 그냥 나는 머리 키우려고. 대신에 너무 숱을 많이 내지는 말자. 아니 사실 앞머리 있는 거랑 긴 거랑 귀찮음의 차이가 달라. 앞머리가 있으면은 빗질해줘야 되는 게 귀찮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편하거든. 좋아 좋아.